제곡동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레슨 받을 때 골프채를 던져라, 헤드 무게를 느껴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 던진다는 의미는 이 공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이 공을 치고 나서 이쪽 동작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공을 치고 나서 그쪽으로 뭔가의 행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공도 못 맞춰. 이거 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뒷땅을 치는데 어디 지금 채를 던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씻고 뭐 좀 하려다 보니까 그 쇼츠의 추천 영상이 떴어.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얘가 포인트래. 근데 여기에서 옆 측면에서 보면 선수들은 다 뒤쪽에서 나온대. 여러분도 뒤쪽에서 나와요. 왜 뒤쪽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백스윙을 이렇게 직상 방향으로 든다면 바로 다운스윙을 시작하면 이제 아래가 도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백스윙을 하면 뒤에가 있어, 뒤에. 그러면 아무리 어퍼 때리려고 해도 약간은 뒤쪽에서 나오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의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선수들은 그렇게 친다라고는 하지만 그렇지. 선수들은 대부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스트레이트를 칠 것 같지만 거의 드로우볼을 쳐요. 왜? 사람 몸이 돌아가는 순방향으로 칠 수 있는 볼이 드로우거든. 그러니까 드로우를 치려면 똑바로 공을 날리면 공이 왼쪽으로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보상 동작을 통해서 우측으로 일단은 출발을 시킨다고, 약간이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똑바로 직후방, 직전방이 있는데 이렇게 출발시키지 않고 이렇게 출발시키려고 우측으로 치려고 하는 게 아예 몸에 배버렸다. 그리고 하도 연습을 하니까 그쪽으로 쳐야 가운데로 떨어진다라는 게 아예 세뇌가 됐다면 본인은 그걸 밀어친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똑바로 친다고 생각을 해. 그냥 여기서 딱 드로우를 치는 사람이 앞으로 쳐버리면 딱 보시면 공이 완전 이렇게 가운데, 지금 완전 가운데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 그러면 본인은 똑바로 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공이 똑바로 날아가게 하려면 나는 여기에서 우측으로 쳐서 보면 보세요. 이제 우측으로 딱 출발한다. 여기서 우측 출발했죠? 그리고 돌아서 야, 저는 약간 도드라치면 이제 가운데로 떨어져.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똑바로 치려고 하면 왼쪽으로 도니까 나도 모르게 우측으로 치려고 하면 얘가 안에서 나와 안 나와? 나와. 근데 그건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환장 나왔어.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얘기해볼까요? 페이드를 치는 선수들은 왼쪽을 봐요. 그렇죠? 왼쪽을 봐. 그럼 왼쪽을 보는 사람도 이렇게 아주 밑으로 내려올까? 저쪽 바깥으로 던지려고? 아이고 왼쪽으로 잡아당기기 바빠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어퍼 때려가지고 공을 왼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샷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아 미치겠어 아주. 여러분들을 갖다가 로봇을 만들어. 그리고 뭐 무슨 저도 물론 반성해야지. 꺾어들어 떨고 뻗어 피니시. 저는 동작적인 구령으로 여러분께 스윙을 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떤 어퍼 때려도 됩니다. 그리고 내쳐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볼 방향을 결정짓는 건 공이 맞는 순간에 그냥 페이스예요. 페이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옥선생은요. 제 스튜디오에 와보시면 예전에는 전 타석이 두 개예요. 지금 여러분 정면에 카메라 있는 쪽에 타석이 있고 이쪽에 타석이 있는데 저쪽에서 제가 트랙맨 장비를 사용을 했었어요. 숫자.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온 분들이 제 레슨도 귀를 기울이기도 하지만 전부 숫자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는 스윙 모션도 늘 찍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찍어드려요. 왜? 공 맞힐 생각을 안 하고 본인 스윙 폼만 보고 있어. 왜 여기서 탁 봤을 때 라인 잡아주면 그 뒤로 들어오는지 그런 것만 보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그냥 있으면 이 페이스 모양을 공 쳐다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쥐어 박는 모양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잘 쳐줘. 그러면 내가 이제 우측으로 쳐봐. 약간 드로우가 나네? 그러면 아 페이스 오른쪽 쳐박을 건데 내가 오른쪽으로 쳐박아야지. 들어서 오른쪽으로 들고 이렇게 쳐박아야지. 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싹 돌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림 잡으면 싹 돌아 들어오잖아.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그리고 뭘 채를 던져. 던지기는 던지는 건 나중에
오른손은 임팩트 순간 딱 만들어지면 끝나요. 그리고 서기 위해서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친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던져지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왼쪽으로 친다라고 하면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여. 다 사람 몸이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하고 있냐고, 하고 앉았냐고도 아니지. 왜 하고 서 있냐고, 연습장에. 왜 골프장에서 이러고 있냐고, 전부 다. 제발. 그냥 들었으면. 아니, 뭐, 스탠스가 또 뭐, 어떻고. 아, 그냥 들어서, 그냥 쫙! 소리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 쫙! 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딱 만들고 싶은 스윙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스윙 모양을 가식적으로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공을 때려주는 역할은 이 스윙의 모양이 아니에요. 이 쫙이 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무슨 뭐 어디 포인트가 어떻고 제가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 클럽 페이스 각도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것들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한번 여실히 까보실 거예요. 우리 이제 그만 속읍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골프가 제일 잘 되는 골프예요. 그냥 기본적인 방식만 따라하고 아 작대기 가지고 공 두들기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 제가 쉽게 박는 거 알려주고 있는데 옥선생만 믿으세요. 세곡동 옥선생이 여러분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